안녕하세요. 지금 이제 한국이 경제적으로 되게 지금 어려운 상황 같습니다. 뭐 대선을 앞두고 그 여야의 그 대선 후보들이 각자 자신이 뽑혀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고, 뭐 얼마 전에는 지금 현재 정부가 뭐 현재 정부의 뭐 대통령이 뭐 국민과의 대화도 뭐 하고 했지만 사실. 지금 국민들은 되게 많이 어려운 상황이죠. 예, 경제 불황에 지금 이미 들어선 상태이기 때문에,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한 고민을 되게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뭐 부동산이 뭐몇 배가 오르든, 뭐 주가가 어떻든, 뭐 삼성전자 주가가 뭐 다시 오르든 어쩌든 간에, 실제로 실물 경제는 되게 안 좋은 상황이기 때문에, 다들 지금 숨죽이며 지내고 있습니다. 예, 뭐, 실업자도 계속 늘어나고 있고요. 예, 일자리를 구하지 못해서 힘들어하시는 분들, 혹은 이렇게 가게가 장사가 엄청 안 돼서 예, 월세를 못 내서 뭐 폐업을 해야 되는데 폐업한 데 드는 비용 때문에 또 어쩔 수 없이 계속 버티고 있는 죽지 못해서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은 게 지금이죠. 예, 그걸 좀잘 알아야 됩니다. 예, 뭐 200만 원, 300만 원 월급 돈을 벌 때는 당연하게 생각했던 게 그만큼의 수입이 들어오지 않으면은 실제로 실생활에는 타격이 바로 오는 거죠. 예. 쉽지 않은 거죠. 예. 자영업자들의 손해도 심각하다는 얘기도 이제는 뉴스에 너무 많이 나와서 이제 그렇게 놀랄 만한 뉴스가 못될 정도라고 하네요. 예. 그리고 중소기업의 절반 이상이 돈을 벌어서 빌린 돈을 못 갚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고, 뭐 대기업 재벌들은 더욱 이익을 독점하고 있고, 관료와 정치인들 그리고 정부조차도 그런 족벌, 그 재벌 대기업의 하수인이 돼서 나라를 제대로 운영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이제 더더욱 드는 거죠. 그리고 뭐 국가 재정이 이제 계속 이제 안 좋아지고 있는데 그러한 빚들은 뭐 가면 갈수록 국민들에게 더 부담을 치울 것 같은 거죠. 뭐 당장 뭐 최근에 뭐 한국전력의 뭐 적자폭이 되게 크다 어쩌다 이런 얘기들이 되게 많은데 그러면서 한국전력을 민영화시키고 전기요금을 폭등시키려고 하는 게 기득권들의 속셈 같은 거죠. 예. 그런 것들 아니면 버스 요금, 지하철 요금, 뭐 각종 공공 요금들이 계속 이제 줄지어 오를 것 같은 거죠. 예. 뭐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이 이제 더 팍팍해지고 더 힘들어질수록 아마 강력 범죄가 더 늘어나고 사회가 더 험악해질 것 같은 거죠. 예. 얼마 전에 이제 그 강력 범죄 사건이 있었을 때그 도망간 여경 때문에 말이 되게 많잖아요. 예. 뭐 층간소음이라고도 하고 뭐 스토커라고도 얘기하는데 그렇게 잔인한 범죄가 일어나는 그 밑바닥에는 뭐가 있겠냐라고 생각을 해보면 경제적인 어려움, 뭐 공경, 뭐 공공함 이런 것들이 아니겠나 싶은 거죠. 그 때문에 정상적인 생활을 못하고 또 남에게 뭐 혐오감을 가지고 적대시하고 그러다 보니 자기보다 좀더 약자들을 괴롭히고 그렇게 또 강력 범죄까지 저지르는 때까지 가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뭐 부동산이 오르고 주식이 올라서 뭐 많은 사람들이 돈을 번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빚이라고 하는 거품을 가지고 이용하기 때문에 사실 실제로 진짜 들여다보면 또 상황도 많이 다른 거죠. 예. 뭐 이제 어제였나요? 그제였나요? 그 종부세 이제 납부세가 이제 발송이 됐고 사람들이 이제 그 종부세 규모에 대해서 이제 알기 시작했는데 실제로는 한2% 정도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납부를 한다고 하고, 그, 1,000만 원 이상의 종부세를 납부하는 사람은 10만 명 남짓이라고 하네요. 예. 뭐, 어떻게 보면, 그러한 집들을 살수 있는 사람들은 보통의 사람들은 아닌 거죠. 예. 하층민, 뭐, 돈못 버는 사람들은 아예 엄두도 못 내는 게 현실인 거죠. 예. 근데 이제 그 종부세를 납부하는 사람, 납부해야 되는 사람들도 되게 이제 곡소리를 내고 있는 상황인데 그 말은 다름 아닌 그들의 또 분수를 넘어서는 또 무리한 뭐 대출을 끼고 뭐 소유하고 했기 때문에 그러지 않겠냐라는 생각해 보는 거죠. 예. 아마 많은 사람들이 이제 경제적으로 이제 어려움을 겪으면은 하층민으로 많이 전락할 것 같습니다. 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먹고 사는 데만 아마 강제적으로 아마 집중하게 될것 같고요. 강제적으로 아마 일하게 될것 같습니다. 이미 이제 한국은 일본처럼 그 경제 위기 대공황이 이제 왔어요. 왔고 그 기간을 혹독하게 지금 견뎌야 되고 예. 가정의 체는 흔한 일이 될 것이고
소비는 극도로 줄이게 될 것이고, 사람들이 소비를 하지 않으면 그에 따라 물건값도 아마 덩달아서 공산품 같은 거는 싸지지 않을까라고 생각해 보는 거죠. 사람이 안 사서 싸질 것 같습니다. 일본 같은 경우에는 아직도 시중에 그 식당에 음식점 가격이 뭐 700엔, 뭐 750엔, 뭐 650엔, 600엔, 뭐 비싸야 뭐 1000엔, 뭐이 정도라고 합니다. 왜 그런가 하고 봤더니 일본의 가처분 소득이 한국에 비해서 되게 낮기 때문에 그 서민들이 이제 뭐 1000엔을 넘어가는 그 식사를 하기가 어려운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아마 어쩔 수 없이 낮은 가격에 상품들이 아마 많은 거죠. 파견직을 위한 도시락 뭐 이런 얘기들도 할 정도니까요. 뭐 말은 다안 거죠. 예. 그만큼 힘들고 어려운 거죠. 앞으로 아마 사회 분위기가 아마 이런 식으로 흘러갈 것 같은데요. 수입이 줄어들고 나가는 지출은 뻔하니까 사는 게더 어려울 것이고, 그래서 결국에는 생활비, 먹는 식비 이런 것들을 좀더 극단적으로 아마 줄이게 될것 같은 거죠. 삶의 규모도 줄어들 것이고, 다른 사람 안 만나고 오직 가족과 혹은 자기 개인만 이렇게 챙기면서 사는 삶이 아마 더 심해질 것 같은 거죠. 이럴 때일수록 어떻게 살아야 될까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예, 대공황인데 경제공황, 경제대공황이죠. 정신 바짝 차리고 살아야 되고, 자기 건강 챙겨야 되고, 뭐 무리하게 뭐 어떤 자산 시장에 투자하지 않아야 하고, 자기 생업을 좀더 신경 쓰고, 항상 성실하게 땀 흘리면서 수고로움을 아끼지 않고 남들보다 좀더땀 흘린다라는 이런 자세로 아마 움직여야, 그래야지만이 아마 이 험난한 세상을 그래도 헤쳐나갈 수 있지 않겠냐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제 앞으로는 일터와 가까운 곳에, 직장과 좀더 가까운 곳에 생활하고, 교통비도 최대한 줄이고요, 생활비 유지비가 적게 드는 지역에서 살아야 될 것이고, 어떻게든 뭐야 개인 스스로 이제 자기 자신을 좀 지켜나가야 될 것입니다. 삶을 지켜나가기 위해서, 뭐 삶을 지켜나가기 위해서는 오직 자신의 힘을 믿어야 된다. 자신의 땀, 자신의 노력, 정성을 최우선적으로 생각하며 지내야 될것 같다. 그 말로 다른 길이 없는 거죠. 일본 20대들의 저축률이 35%라고 합니다. 밑겨울 정도인 거죠. 어떻게 그렇게 저축을 많이 할까라고 이렇게 봤을 때 극단적으로 소비를 안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앞으로 아마 한국의 20대도 그렇게 바뀌어 갈것 같습니다. 갈것 같습니다. 지금의 암담한 현실에 절망하는데 그런 인식조차 아마 사치일지도 모른다라는 거죠. 닥치는 대로 유라고 저축하면서 미래를 대비해야 되는 날이 이제 곧 온다라는 겁니다. 이제 앞으로는 어떻게든 1년치의 생활비는 최소한으로 확보해야 된다, 마련해야 된다. 그래야 닥쳐오는 갑작스러운 위기에 대비할 수 있을 것이고, 또 비치지 않는 삶을 살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자기 삶을 지키고 불황의 시기를 잘 견딜 수 있는 방법을 각자 자기만의 방식으로 강구하고 또 실천하면서 살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야지만이 잘 생존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하루도 활기차게 열어가시면 좋겠습니다. 항상 감사하고 고마운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